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선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 영상들을 제가 편집해서 많이 올리기 때문에 요즘에 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서 살도 조금 올라서 이렇게 확진자가 되었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서 굉장히 걱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분명히 우리 한국인들은 또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도 이제 다들 좀 무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각자 위생에 신경 쓰면서 네, 이렇게 집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이 다이너마이트 소식 때문입니다. 와, 이름도 정말 세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유튜브에 올려진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1억 6천만 뷰가 넘었고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1억 뷰를 과연 넘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9,800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집계한 것이고, 24시간 안에 1억 110만 뷰가 넘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 정말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거 세계 신기록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냐면요. 야, 이거 흥분 안할 수가 없는 게 안티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방탄 인기 많은데도 안티 팬 엄청 많습니다. 이 51만 명이 지금 싫어요를 눌렀던데요. 이 안티 팬들이 그 1억 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회수를 프리징하기 위해서 노원 리터럴리 노원이라는 저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아무도 이걸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지 어쨌든 그걸 쓰면은 조회수가 이게 프리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신고를 눌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총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거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주 재밌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최고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에서 Even haters were waiting for this movie.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티팬마저도 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티팬도 뭐 보면서 어쨌든 눌렀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뮤직비디오 유튜브 1000만 뷰 걸린 시간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 소년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탄의 기록은 누구만 깬다고요? 그렇죠. 방탄만 깹니다. 그래서 어떤 방탄의 기록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1000만 뷰까지 걸린 시간이 8위 봄날 26시간 38분, 7위 Not Today 21시간 36분, 6위 DNA 8시간 4분, 그리고 5위 Fake Love 4시간 55분, 그리고 4위 아이돌 4시간 16분, 그리고 3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시간 52분, 그리고 2위 온 1시간 5분, 그리고 1위 두둥 다이너마이트 20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20분 만에 1000만 뷰. 야. 네, 이번 다이너마이트 그 뮤직비디오를 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 힘든 많은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베스트 댓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그런 댓글이 있는데, 7만 명 넘게 좋아요를 눌렀던 댓글 중에서, I am so down earlier, but when I watched this, I feel so motivated and happy.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그 동기부여가 되고 또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많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슬픈 내용도 전혀 아니고 이렇게 밝고 화사한 내용이었는데도 아무래도 지금 현실과 너무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 젊은 그 7명의 방탄소년단이 막 웃고 그렇게 순수하게 노는 모습들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현실이랑 너무 달라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 이제 잘될 거야. 코로나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워낙 또그 신단의 음악이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은 막 들썩들썩, 그 설광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정말 신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많이 여러분 들으셔서 좀 어떤 행복 바이러스를 여러분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제가 방탄소년단에게 늘 한수 배우고 있긴 한데, 이번에 카운트다운 그 생방송 하면서 정국군에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정국군이 코로나 시기에, 자신이 정말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오히려 음악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이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코로나 시기가 너무 지겹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요. 정말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의 내면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가족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집에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도 요즘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예, 요렇게. 브로콜리하고, 뭐, 아스파라거스, 뭐, 예, 그리고 콩,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초장도 찍어 먹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코로나 시기 물론 힘들지만, 뭔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